경기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이번 경기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됐고, 이번에 김동기 선수 저희 상대가 멘탈도 너무 좋고 노하우가 많으신 그런 선수셨는데, 맨날 힘들 때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너 생각해주는 팬분들 생각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진짜 재밌게 그분들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들 생각하면서 훈련해가지고 이번에 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컬렉스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저렇게 응원해주실 때 팬분들을 받았거든요. 아 네. 네. 여기 김미지 만세 제 여자친구인데 네. 유지수 형 솔직히 UFC 가자, 여기 있을 급은 아니잖아, 응원할게 라고 이제 좀 과찬을 해주셨는데, 그 급에 맞게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병 성윤모 닮으셨어요. 아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응원해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응원을 받으면은 한 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초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블랙컴백 저의 이미지가 최강자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제가 그렇게 큰 자신감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 때마다 좀 빨리 지치고 그런 약한 모습 살짝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그 감을 잃지 않고 또 훈련할 때 열심히 해서 진짜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